The Chinese New Year is most important. 중국인들에게 새해는 가장 중요한 날 중 하나입니다. For the Chinese New Year, 중국인들에게 새해는 the first moon. 음력 1월 21일과 2월 19일 사이에 오는 첫 번째 날입니다. 새해 일주일 전에 사람들은 그들의 집을 지우기 시작하고 새로운 것들을 사기 시작합니다. 몇몇 사람들은 그 새해를 맞이해서 그 집을 페인트 칠하고 새로운 그림을 삽니다. 새해 그림은 종종 오렌지 그림도 있습니다. 중국에서 오렌지라는 단어는 금이란 단어와 발음이 똑같아서 그것은 행운의 단어입니다. 사람들은 새해를 맞이해서 새 옷을 삽니다. 새해를 새 옷과 함께 시작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새 전날 사람들은 가족들은 모두 모여 큰 식사를 합니다. 저녁은 새 전날 점심 늦게 시작합니다. 그 식탁 위에는 많은 특별한 음식들이 있습니다. 종종 물고기 위에 오렌지가 오르는 음식이 나옵니다. 모든 가족들은 물고기를 먹으려고 합니다. 식사 끝난 뒤에 행운을 위해 남은 물고기들 접시에 올려둡니다. 그리고 가족들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이 있습니다. 나이가 어린 사람이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전하는 것은 중국인들은 이것을 카오타오 또는 카오차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이마를 땅에 닿게 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빨간 봉투에 돈을 담아서 줍니다. 빨간색은 중국인들에게 행운의 색깔입니다. 그리고 밤에 불꽃놀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새해입니다. 또는 음력 첫 번째 날입니다. 완천이라고 불립니다. 아침에는 가게는 닫아 있습니다. 그리고 거리는 비어 있어요. 사람들은 새 옷을 입고 새해를 잘 시작하기 위해 서로에게 잘 대합니다. 그 뒤 그들은 그들의 친구나 친척들을 만나러 갑니다.